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을 해서 그런지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젊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막 성화훈련하지 새벽 특별 새벽기도 하지 막 주야로다가 이렇게 여러분을 볶아 먹었는데 제가 얼굴 보니까 옛날보다 피곤이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봤더니 CCM 곡을 들어서 확실히 젊어 보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CCM 곡 하나씩 꼭 사들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20년은 젊어 보일 겁니다. 사람이 젊게 사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젊게 사는 게 어디냐 그랬더니 나이아 가라 폭포를 가면 젊게 산대요. 나이아 가라 그러기 때문에 아주 사람이 젊게 산대요. 근데 우리는 나이아 가라까지 갈 비행기 값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CCM 곡을 찬조해 주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찬조해 주면 좋겠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괜히 온 것 같아 오늘 이렇게 표정을 짓는데 이렇게 해서 잘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도 그 곡을 지금 작사 작곡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발랄하고 좋은데 그 주일학교들도 댄스 추면서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한번 해서 이렇게 발표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 것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보여줘야 이분들이 아 저런 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지. 그냥 뭐 예배당 줘놓고 나면 사람이 온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뛰고 이럴 수 있는 공간. 지금 자리가 좁으니까 일어서라고 그래도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새로 짓는 건 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일었으면 그냥 공간이 굉장히 넓어. 이게 길이가 90cm가 되니까 앞뒤가.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넓고 또 의자 이렇게 접히는 거라 맘 놓고 뛸 수 있고 또 이렇게 계단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가 적은 사람도 다 보이고요. 또 무대가 이게 11m가기 때문에 깊이가. 그리고 옆에가 약 20m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뛸 수 있고요. 기분 나쁘면 여기 뛰어올라와서 춤추고 뭐 이래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 안 되면 그냥 기도받고 입신해버려 그 앞에서. 그래도 되고. 하여튼 우리가 이 문화 콘텐츠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 무대 만드는 것 때문에 요즘에는 그 뮤지컬 하는 팀하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할 때는 무대가 또 어떻게 꾸며져야 되는데 조명이 어떻게 꾸며져야 되는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문화를 만드는 교회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일반적인 교회하고는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목사님 근데 공사가 안 됩니까? 근데 뒤에 집이 나가야 되고 또 거기 도로 사이에 도로 있는 걸 우리가 그 시에서 우리가 분양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분양 받는 기간이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기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저지긴 저져요. 내년 상반기 6월 이전으로는 다 짓는 걸 목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니까 다만 건축원금 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잔소리를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공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역은 상관없네. 그게 아니라 우리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제목의 말씀은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증거. 오늘은 저는 베드로가 소유한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해서 죽입니다. 그 야고보가 죽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야 이 헤롯 왕 그 아그리파 1세가 그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이 그 헤롯 왕 아그리파 1세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뭐 하려고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예요. 이게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그 일을 했냐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보수해주고 하는 이런 당근 정책을 많이 쓴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라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막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 누구냐면 로마의 통치자 밑에 있는 건데 가이사라고 하죠. 원 이름은 카이사르라고 하는데 이 가이사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예수라고 자꾸 제자들이 전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못마땅히 했거든요. 이제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무슨 생각이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그 구세주는 저 로마의 왕보다도 더 강하고 더 위대하고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그 억압 정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위대한 구세주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웬 촌사람인 저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예수가 내가 메시아야 하고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아주 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에요? 야,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우린 이겼다, 우린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했어. 그리고 그 예수가 승천했어.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마땅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 되신 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 믿는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저들이 막 모함을 하고 협작을 하고 이러고 있을 때에 최고의 권력자인 헤로당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인 이 야고보를 갖다가 죽이니까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거기 3절 4절에 보면요. 3절 4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뭐 하는 거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가 너무 신이 나죠. 자기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뭔가니 예수님의 수제자인 누구를?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에는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그때 유월절 날 누룩 없는 떡을 먹잖아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쓴나물하고 그걸 지키는 기간이었단 말이야. 그때 그거가 이제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이제 그날은 사형 집행을 못하니까 옥에 가두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끌어내어 죽이려고 참수형을 처하려고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무교절이라 처형을 못하고 무교절이 끝나면 저의 목을 베야 되겠다. 그냥 인기가 있으니까 뭐 베드로 죽여놓으면 굉장한 인기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하고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베드로를 또 밤중에 빼낼까 봐 군인들을 4명 불침번호를 쓰게 하는데 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의 그 감옥 안에 이 로마의 군인이 들어가서 발발을 같이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같이 잠을 자는데 몇 사람이 거기 붙어서 잠을 자냐면 다 이 로마의 군인 두 명이 딱 거기서 같이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같이 누워 있는 그런 거죠. 감옥 안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날 새면 죽는 거예요. 날 새면 베드로가 죽어요. 여러분 오늘 이 철야가 딱 지나면 여러분 죽인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두렵겠죠? 편안하시겠죠? 아무리 우리 조성은 형제가 평안, 평안, 평화, 평화 아무리 불러도
저 양반이 살만 하니까 평화를 내일 죽는다 그러면은 평화가 안 올 거란 말이에요. 불안하죠. 자,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도 이 베드로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면 그렇게 절박한 상황인데도 그는 잠을 콜콜 잤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6절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자, 보초병들이 네 그룹이 딱 지키고 있고 그 가운데 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두 군인이 이 여기에 딱 발은 발길이 이렇게 묶어 놓고 그러고서 둘이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자기들이 죽을 게 아니니까 졸리면 자겠죠. 안 잘까요? 자요. 근데 베드로도요. 천하태평으로 자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요. 절대 드러나서 잠 안 들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죽고 사는 것이 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그랬고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헐몬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천상의 세계를 봤거든요. 천국의 세계를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 살으면 주의 일. 살면 주의 일,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살면 주의 일.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는 확실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도 찬송가 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이 꺾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사나 죽으나 하면서 뭐 전혀 걱정이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의 확신,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냐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홀연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에 그 손이 벗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못 일어나. 천사가 왔는지도.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때렸어. 일어나라고 훅구룩 확 매긴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 같아. 이렇게 철야 기도 와서도 너무 편안하니까 그렇게 자고 너무너무 이렇게 좀 그 왜 그러냐면 뭐 근심 걱정이 없는 거거든. 뭐 이 교회 오는데 뭐 걱정이겠어 그냥. 그런데 집에 가면 잠이 안 와. 드라마 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산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첫째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그 사람은 믿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뭐냐? 죽은 자도 살리시며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다 용서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을 때 내 병도 다 담당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부유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된 것은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가난도 없어. 그 안에는 부유함이 있어. 예수 안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지옥 갈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우리 주님이 딱 천국 백성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막 채찍으로 막 맞아서 막 덩어리에 이 살조각이 떨어져 나갔던 그 고통은 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맞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채찍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 이것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보세요. 땅속에요. 땅속에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요. 해바라기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에? 내면화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외향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외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면에 있는 내게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야 해바라기 씨를 심었더니 해바라기가 탁 자란다. 이번에 제가 우리 우리 정다니엘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우리 예, 고궁의 장로님네 신방을 가는데 아침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렇게 탁 차를 몰고 가는데 거기가 딱 해바라기가 쫙 심겨져 있더라고요. 해바라기가.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왜 해바라기냐면 해를 바라보는 꽃이라 해바라기. 이 해바라기가 이렇게 해가 이렇게 뜨는데 전부 다 해바라기가 전부 다 이쪽 태 뜨는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보면서 이 해바라기 보세요. 어디 보고 있는데 이거 보고 있어 이거. 해를 그러니까 이게 해바라기는요. 이게 해가 지면은 그 해를 쫓아서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요. 해바라기는 그래서 해를 바라보는 꽃이라고 해바라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주바라기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면 새바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냐. 그래서 내가 가면서 저 봐 우리 정다니엘 목사님께서 저 해바라기가 다 태양을 바라보고 있네. 태양을 바라보고 있네. 그러면서 아주 은혜스럽게 신방을 가면서 너무 은혜스럽게 그렇게 갔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앉은뱅이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다 하니까 앉은뱅이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들어가서도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화훈련을 계속시키면서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이번에 훈련을 했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늘 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다시 7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보십시다. 6절부터 볼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어요. 딱 군인들이. 그런데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어요. 그래서 벗어졌는데 자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했어요. 그 따라오라 하니까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잠들어 있는지 알겠지. 예? 깼는데 지금 비몽사몽이야.
여러분 제정신이 들기 전에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시골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비가 오는 날 공휴일 같은 때 주일날이나 이 공휴일 때 학교 안 가잖아요. 그때 막 비가 온다고요. 비가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집에서 잠을 잡니다. 이 잠을 깊이 잠을 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서 얘들아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그럽니다. 얘들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벌떡 일어나요. 벌떡 하는데 막 어둡잖아요. 비가 막 그러는데 학교 가야지. 그리고 막 가방을 메고 이 비몽 사몽 간에 막 가려고 늦은 것 같으니까 그냥 가려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깔깔대고 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오늘이 주일이야. 야 이놈의 자식아 오늘 공휴일이야. 쉬는 날이야.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사람이 너무 깊은 잠에 들면 그럴 때 있지요 여러분?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요 토요일 날 이게 심하기도 하고요. 늘 긴장하고 살잖아요. 저 붕회를 다니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긴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딱 이렇게 있다가요. 토요일 같은데 막 알람이 나를 깨워요. 알람이. 새벽 기도 시간이잖아요. 막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막 가려고 하면 어느 때는 제 아내가 토요일이에요. 그래, 토요일. 그럴 때가 있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긴장하고 산다니까요. 주일날 같은 때도 어느 때는 딱 일어나가지고 주일인데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고 착각할 때도 있고요. 사람이 기쁜데. 그러면 제 아내가 와가지고 말이야. 아유, 오늘 주일이에요. 빨리 가요. 왜 아직까지 자요? 그러면, 아, 오늘 월요일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잠에 취하면. 그러면, 아, 무슨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그럼 가만히 정신 차려보면 주일이야. 주일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아, 자기 그 어머니한테 그랬대잖아요. 어머니, 나 오늘 교회 안 갈랍니다. 새벽에 안 갈랍니다. 오늘은 좀 푹 쉴랍니다. 주일인 걸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왜 오늘 교회 안 가냐?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좀 하루 푹 쉴랍니다. 그랬대.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는 교회 꼭 가야 된다. 아, 왜 가야 됩니까? 내가 오늘 좀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돼, 너는 가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 왜 가야 돼? 네가 담임 목사 이놈아. 그랬대. 아, 담임 목사도 좀 월요일 날 쉬면 오늘 월요일이냐 이놈아, 네가 설교해야지. 오늘 월 주일인데. 그 잠에 취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너무 감옥에서 내일 죽는 날인데도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으면 베드로가 세상에 천사가 옆구리를 치고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신발 신어라 신발 신고 그러고서 쇠사슬에 묶였던 것이 쫙 풀어지고 그런데도 이게 환상을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졸다가 막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졸 때 제가 예수님으로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환상을 봐가지고. 생시인 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라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죽음의 자리 앞에서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환경이 나쁜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고민하는 사람의 고민을 듣고 그를 위해서 꿈을 해몽해주고 오히려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된 게 요셉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나 자기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군다나 그것도 그 막강한 군사의 군의 장인 그 집안에서 그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간 거니까 자기가 죽을는지도 몰라.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 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아유, 저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또 우리가 내가 높이 되고 낮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왕의 꿈 해몽도 멋지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명찰하고 지 있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계시하신 꿈을 그대로 지키셔서 7년 풍년들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뭐 요것만 거 가지고 삐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하잖아.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 얘기를 해.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모세에게 홍해도 갈라주셨지, 만나도 내려주셨지, 막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했지, 적들도 물리치게 하셨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지,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해서 열대야가 생겨서 저들이 춥지 않도록 해주셨지.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모세란 말이야. 근데 이제 자기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 시대가 왔을 때 모세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자. 두려워, 죽음이 와도 천국 가면 되지 뭐, 살면 죄라면 되지 뭐, 또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건져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불 속에서도 건져줬는데, 바울은 이렇게 꽁꽁 묶어놨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에? 옆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수갑 채우고 누워있던 로마 군인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계속 짜고 있어요. 천사가 싹 풀어놓고 나서 데리고 나가는데 문이 열렸는데 몰라 콜콜 자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깊은 잠 들게 한 거야. 그리고요, 천사가 있고 나는데 이 네 사람이야 다 여기 네 보초가 네 그룹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응?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눈 뜨고 못 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라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건축 허가를 내는데 이게 또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가 내는 사람의 눈이 요 부분만 살짝 넘어갈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 못하고 그냥 사인한 거예요. 그런 것도 헛가다가 있긴 있디야. 여러분, 결혼할 때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저 남자를 볼 때 정말 내가 저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나의 미운 부분은 하나도 안 보이고 환장할 정도로 이쁘게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그 못 말려. 사랑은 못 말려. 훅 뭐가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눈을 뜨고 딱 나를 봤으면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 안 왔다고. 제대로 뜨고 왔으면 개척교회지, 가난하지, 담보로 오시지, 무릎은 툭 튀어나왔지, 집안은 가진 것도 없지, 남자가 번보는 거 뭐 있나요? 뭐 중매도 많이 들어왔었대요. 뭐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었대요. 항상 그러더라고. 나는 중매가 들어오면 어떤 처녀가 이 앞니빨 두 개가 빠진 사람이 온다든지 정말 이상한 사람을 중매를 서요. 우리 매형이 중매를 해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귀신이 앉아있는 거야. 주여, 이렇게 하고. 막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중매를 서가지고 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다 내가 차예요. 저는 제가 걷어찬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다 빠꾸 맞았죠. 왜냐면 바짝 말랐지. 키도 뭐 자라다 말았지.
지금은 그래도 목사가 돼서 이렇게 품위가 그래도 있으니까 그런 대로 그래도 볼만한 거지. 이 개척할 당시에나 이럴 때 보면요, 정말 피골이 상접하고 저한테 시집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자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진짜로 진짜 낯설고 두려움이 많아서 지금 목사하니까 교인들 이렇게 하죠. 낯선 사람 만나면 정말 낯가려요. 그래서 이 교인들하고 누가 이렇게 시험이 들어서 뭐 하면 굉장히 제가요 낯가려가지고 가까이 선뜻 못 다가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지금도.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 여자한테 상처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 그러면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여자 그러면 어우 주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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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무엇이길래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치워주고 만나게 할 거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여자 남자 만날 때 꼭 기도하고 가서 만나서 하나님 저 사람 눈이 확 멀찌어다 이렇게 나만 그냥 좋아할찌어다 이렇게 하고 가세요. 그러면 다 그게 보인다니까. 우리 그래서 결혼했죠. 예? 눈이 여기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못 만나요. 근데 그냥 막 제대로 보면 그냥 환장하게 좋은 걸. 그 나이 든 사람이 아멘하면 안 되고 젊은 사람들 하면. 이상한 분들이야. 자기 남편 옆에 있는데 아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이렇게 천사를 통해 인도함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예수님의 수제자고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리면 죽는다고 하는 거죠. 내리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때에 그 교인들이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12절에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인도받아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게 꿈인가 했는데 뒤늦게 천사가 떠나구나. 완전히 구원해 내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었어. 꼬집어 보니까 자기가 제정신이요. 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뭐가 들었어? 그제서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렇게 깨닫고 자기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 모인 곳에 이제 간 거죠.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더니 다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야. 무슨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오 주여, 우리 목사님 꼭 해를 입지 않고 나오게 하죠.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옥이 열릴 차다.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끄집어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막 맷돌 기도하면서 밤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거기 그 누가 나오냐면 로데라고 하는 여자 어린애기가 바깥에 화장실을 왔는지 물을 뜨러 왔는지 딱 나오는데 보니까 누가 문을 두드려. 근데 그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나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진짜 왔잖아요.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베드로가 대문을 둔 데 로데라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그래서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문 밖에 서 계세요. 문이나 따주고 끼어들어가지. 문도 안 따주고 너무 기뻐서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오늘 기도하고 주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병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 병 났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늘 낫다고 그러는데 아픈데 이러잖아요. 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서 보초들이 다 서고 있고 어? 그런데 누가 와? 베드로가 왔다고. 너 미쳤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네가 미쳤구나. 어쩜 여러분하고 비슷하냐고. 기도 죽어라 해놓고 주님이 응답해줬다 그러면 아픈데 뭘 낫긴 뭘 나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뭐라고 한 거 아니?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에요. 너 미쳤구나. 아 진짜예요.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네가 천사를 봤구나. 천사를 봤구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그치니까 그들이 나가본 거예요. 나가보니까 진짜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을 해주는데 믿어 안 믿어? 아 그냥 병든 자를 왜 기도하고 막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낫다 예수 이름으로 낫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낫다 그리고 아파도 낫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뻥이 쎄 아픈데 뭐 아픈 죽었는데 뭐 아파 그러니까 이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이산을 들려 받아 옮겨져라 하여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단 말이야.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그대로 되는데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의심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좋아졌어 그러면 좋아진 줄 알아야 좋아지는 거지. 의사 선생님이 좋아졌어요. 뭐 아픈데 걔는 죽어. 걔는 죽어. 이게 자꾸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확신 있는 걸 해야 돼. 자,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먼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는데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그러고 성경에.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중보기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꼭 감옥에서 나오게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예수 마을 공동체 이야기라는 그 마우창이라는 중국에 일어난 얘기죠. 마우창 동네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문화혁명이었을 때 모태통에 의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잡아 죽였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주일날은 다 일 나가는 거죠. 뭐 예수 믿는다고 예배 따로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들이 가서 주일날도 이 예수 믿는 공동체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리도 새로 놔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습으로 이렇게 우거져 있는 그곳이에요. 동네가 따로인데 제일 잘 사는 동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는 동네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돼서 그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 지도자를 이제 붙잡아 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게 돼요. 사형을. 그래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모여서 저들이 다 그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 무죄로 나오게 해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암탉 한 마리가 자기 집에 와서 그 예배드리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와서 암탉 한 마리가 와가지고 낮인데 알을 딱 놔놓고 안 가더래요. 꼬닥꼬닥꼬닥꼬닥꼬닥꼬닥꼬닥 안 가더래. 집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꼬닥꼬닥꼬닥꼬닥 알랐다 알랐다 그러대요. 누구네 닭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누구 집 닭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다가 알을 낳았습니다.
알을 돌려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알값을 쳐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다가 이 닭을 묶어가지고서 그 계란값하고 해서 편지하고 해서 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닭이 꼬끄대 계속 거기서 돌던 닭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울지도 않고 가더래요. 갔는데 어디냐면 바로 그 위에 여인숙 집의 닭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숙에 누가 와 있었냐면은 내일 사형을 집행할 판사가 와 있었어요. 거기에. 판사가 왔는데 웬 닭이 뭐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무슨 글인가 하고 봤더니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딱 떠요. 그때 이 판사가 도대체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숙 집이 저 밑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근데 그 지도자가 내일 죽는다고. 그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 판사가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진지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 기도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판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판사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해. 이 지도자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천사가 끄집어낸 게 아니라 이 지도자는 판사가 끄집어냈어요. 사형을 안 당하고 나온 거예요. 그 마우창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됐고 이미 그 시대에 벌써 이 사람들은 공동체가 밥을 차려 먹자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압력솥 같은 밥그릇을 밥으로 오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책에 그 나와 있어요. 예수 마을 가족 공동체, 예수 마을 가족 공동체 이야기라는 책인데 아마 내가 그때 몇 사람한테 읽어보라고 주었어요. 근데 굉장히 정말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거든요.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의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가 날마다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죽음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자. 다시 굶어 죽어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지 말고 실패를 해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지 말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까먹었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라 그랬잖아. 임마누엘. 응?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뭐 두려워요? 그분이 빽 있는데 그 부유하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두렵지만 그분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겠냐고. 뭐가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믿음을 갖자? 방언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을 갖자. 다시 기도하면 응답된다. 제가 세 가지 했는데 까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첫째는 뭘? 어떤 믿음?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여러분 건져주세요. 두 번째, 주님이 함께함을 믿자. 주님이 함께함을 믿자. 셋째, 내 기도는 응답된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나 안 끝내. 다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다.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기도했으면 됐다고 믿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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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기도한 건 다 응답이 됐어요. 아멘. 그 믿어요. 병 들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났어요. 아멘. 믿고 가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뒤틀려서 잘 안 됩니까? 계속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냥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자, 오늘.
545장. 545장.